이번 주 목요일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축구 친선 경기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을 예정이죠. 네이마르를 포함한 브라질 대표팀은 지난 26일 일찍 한국에 입국해서 경기를 앞두고 찐 관광을 즐기고 있는데요. 삼바 군단이라 불리는 브라질 국가대표팀은 피파 랭킹 1위인 전통적인 축구 강국으로 한국 대표팀에게 부담스러운 상대이겠지만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브라질의 역대 전적은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은 상대 전적에서 대한민국을 5승 1패로 압도하고 있으며 6경기 중 5경기가 친선전으로 아직까지 서로 월드컵에서 좋은 적은 없는데요. 한국과 브라질의 첫 대결은 1995년 8월 12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렸는데 사흘 전 브라질은 일본과의 친선전에서 5-1 대승을 거두며 대패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됐지만 한국 대표팀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하며 전반 34분 둔가에게 실점당한 채 1-0으로 패했습니다. 1997년 8월 브라질과 다시 만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호나우두와 UFO 슛으로 유명한 호베르트 카를로스가 출전한 브라질의 삼바 군단을 상대하게 됐죠. 대한민국은 전반 7분 김도근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막판 PK골과 추가골을 먹히며 아쉽게 2-1로 패했습니다. 1년 7개월 만인 1999년 7월 한국은 세 번째 대결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는데요. 이날 경기에는 악마의 왼발로 불린 히바우드가 뛰었으며 김병지의 선방쇼와 함께 경기는 팽팽히 이어졌고 후반 추가시간 김도훈의 극적인 결승골로 피파랭킹 1위 브라질에 1-0으로 승리합니다. 2002년 11월 펼쳐진 평가전에서 2002 월드컵 우승 멤버들과 맞붙게 된 한국 4강 신화 주역들은 설기영과 안정환의 득점으로 2-2로 맞섰지만 후반 추가시간 호나우지뉴의 PK골로 결국 브라질이 3-2로 승리했죠. 이후 11년 만에 펼쳐진 맞대결에서는 네이마르와 오스카르의 득점에 2-0 패, 2019년 11월 가졌던 마지막 평가전에서는 코티뉴의 프리킥 골 등 브라질의 3-0으로 완패했습니다. 과연 오늘 오후 8시에 있을 경기에서 누가 승리할까요?